안녕하세요, 여러분. 별의 여자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마요크림을 들고 나왔습니다. 짜란! 보이시나요? 마요크림답게 말이 그려져 있는데요. 마요크림이라고 하면 말의 기름을 뜻해요. 얘는, 제품명은 리샨 화이트닝 마요크림입니다. 마요크림은 건조한 피부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 햇빛을 많이 받아서 화상을 입은 피부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거 없이 누구나 바르기 좋은 제품인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저도 되게 건조한 피부라서 지금 막 밖에 나가면 가뭄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피부에. 그런 것처럼 지금 얼굴이 장난 아니게 건조해요. 특히 세안하고 나서는 피부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연 제품 위주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것들은 좀 오일리한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오일리한 거는 지성 피부는 좀잘안 맞겠지만 건성 피부한테 되게 잘 맞거든요. 근데 마요크림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건성이든 지성이든 누구한테나 잘 맞아요. 그래서 모든 피부가 쓰기 좋고 뭐 아토피가 있다든지 뭐 다른 피부 질환이 있어도 사용하기 가장 무난한 크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제품을 먼저 한번 볼게요. 같이 뜯어볼까요? 비닐로 포장돼 있어요. 마요크림은 일본이 가장 유명해요. 좀 요즘 일본 제품 민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얘는 일본 제품입니다. 원래 마요 자체가 일본산이 제일 비싸고 유명하거든요. 위생적으로 쓸수 있게 스파츌라가 들어있네요. 열어보면, 완전 하얀 크림이 들어있습니다. 향이 약간 시트러스 향이 나요. 되게 상큼해요, 향이. 이렇게 보시면, 일반 크림 느낌입니다. 손에 발라볼까요? 완전 크리미합니다. 그냥 크림 그 자체예요. 되게 흡수가 빠르고 수분감이 더잘 느껴지는 막 엄청 오일리하다 느낌 없고 끈적거리지가 않네요. 피부에 발라볼게요. 우선 크림 바르기 전에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를 좀 해줄게요. 약간 수분감이 있으면 더 좋으니까 보습을 해주기 전에 수분감 있는 앰플 같은 거를 좀 발라주세요. 스파츌러로 써서 되게 위생적이에요. 이거는 계속 닦아서 쓰면 되니까 되게 크리미합니다. 완전 크리미. 저는 듬뿍 바르는 걸 좋아해요. 워낙 건조해서. 흡수력이 엄청 빠르네요. 지금까지 발라본 애들 중에서 제일 빠른 것 같아. 오랫동안 보습을 유지할 것 같아요. 되게 촉촉해가지고 오래 갈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건조해가지고 주름도 잘 생기기 쉬운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수분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마요크림 한번 발라보세요. 되게 좋아요.